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네, 이어지는 또 제품은 핫토이 토르입니다. 토르 토르. 아, 이거 아주 뭐 굉장한 인기죠. 네, 특히 인피니티 워 토르가 지금 엔드게임 토르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는 아주 엄청난 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토르 들어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안대가 두 개 들어있고요. 스톤브레이커 민소매 팔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토르죠. 여기 건전지 라이트업 때문에 건전지 들어있고요. 네, 손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번개 빠지직 빠지직 이펙트 파츠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빨리 꺼내볼게요. 넌 토르 아니면 안 돼. 우리 햄식입니다. 토르는 그냥 햄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핫토이 토르는요 두 가지 모드를 할 수가 있어요. 각성이 된 버전과 각성되기 전 버전이 되는데 각성되기 전 버전만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눈에 안대를 하고 있고요. 로켓이 새로운 눈알을 주기 전이고요. 네, 민소매 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스가르드 난민선이 폭파된 뒤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를 만난 그때의 모습인데요. 실리콘 팔을 넣어줘가지고 엄청나게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역대급 조형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발목이 조금 약해가지고 그 중심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 자립이 좀 힘들다는 거. 그거 말고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제품이죠. 가까이 한번 볼게요. 네, 헤드 봅시다. 헤드 얘기가 필요합니까? 그냥 보는 그대로입니다. 아주 대단히 잘 나왔고요. 헤어스타일도 자연스럽게 옆에 이렇게 스크래치 난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살짝 측면 쪽으로 보면은 아, 뭐 그냥 햄식이에요. 크리스 햄스워스예요. 이 하관이 되게 두꺼운 거를 잘 표현해줬고 수염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절개선이 조금 티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 자, 팔 한번 볼까요? 팔.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만지면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말랑말랑해. 아, 나 사람 피부 같아. 실리콘이라서 이 핏줄 나온 것까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야,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거 털. 우와, 털은 없어요. 털은 없는데 이 조형으로 커버를 해놔가지고 이 털 같아요. 되게 징그러워. 아, 요런 가죽 느낌들, 스트랩 같은 것들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요게 이제 또 소재를 다른 걸 써가지고 방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펙트 파츠를 갈아 끼면 라이트업이 되는 요거 덕분에 이 상체 부위에는 가동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이게 통짜입니다. 이만큼이 허리 밑에 쪽만 돌아가고요. 이 위쪽은 아예 뭐 굽혀지거나 이런 게 안 됩니다. 게다가 목도 안 움직여. 이 머리만 움직여요. 목은 좀 해주지.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팔도 뭐 잘 움직이고요. 아주 스무스하게 잘 움직입니다. 조인트가 여기 라쳇이라도 네, 이렇게 뚜두둑뚜둑 소리는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되면은 나중에 접혀가지고 이게 상태가 안 좋아져요. 실리콘이라서. 그래서 얘는 어떤 포징을 따로 짓고 하는 걸 추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디테일을 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힙 조형도 뭐 나쁘진 않고요. 특히 이제 바지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은 약간 이게 이제 갈라지면서 부스러기가 생기고 막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광택제라던가 마감제를 또 한번 칠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이게 다리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쪽은 살짝 스판기 있는 다른 소재를 덧대어줘서 뭐 괜찮습니다. 아주 이게 실리콘 팔에다가 뭐 옷을 입혔기 때문에 관절이 보일 일이 없죠. 다리 쪽도 네, 이중관절이라서 이렇게 접힙니다. 앞쪽으로 뒤쪽으로도 조금 이제 무리가 좀 있죠. 아무래도 옆으로도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발목이 잘 돌아가는데 이게 장화가 연결이 된 게 아니라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면 이렇게 살색이 보이죠. 네, 이렇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그래서 가동성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자립할 때 조금 힘이 덜 받아요. 그래서 자빠지기도 합니다. 이 발바닥. 오, 여기도 마블. 원래 햄시기가 키가 큰데 그만큼의 비율이 안 나와서 대부분 요즘에 발목을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무릎도 굽혔을 때에 별 문제 없도록 여기도 약간 스판기 있는 다른 재질로 마감 처리를 해줬습니다. 아주 멋져요.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네, 요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실리콘 팔이 이제 막 격하게 접히지가 않기 때문에 가드가 잘 안 올라가네요. 역동적인 거는 불가능합니다. 상체 쪽에서 뭐 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역동적인 자세는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뭐 존재감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토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네, 딱히 뭐 포징을 엄청나게 하지 않더라도 12인치는 워낙 또 리얼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존재감만으로도 아주 멋집니다. 뭐 이렇게 놔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토르. 핫토이 토르입니다. 이전에 토르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아스가르드 난민선에 있었던 토르 안대를 하고 있었던 그 토르를 소개시켜 드렸죠. 그 뒤로는 로켓 라쿤이 의안을 주면서 안대를 벗게 되고 각성한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그 각성한 모습의
토르입니다. 예, 요거 지금 보시면 이제 라이트업을 해놓은 상태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역시 뭐 다시 봐도 조용은 끝내줍니다. 뭐 괜히 프리미엄 붙고 재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고요. 하지만 이 라이트 이펙트 파츠가 좀 유치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사실 뭐 그 말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지 않아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하지만 뭐 이 나름대로의 또 멋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시할 예정입니다. 망토에는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잡을 수 있게끔 해줬고요. 요거죠, 요거 스톤브레이커. 스톤브레이커가 기존의 스톤브레이커가 아닙니다. 요거는 배드토마토의 제품인데 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옆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진동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LED가 이게 생각보다 근데 꽤 괜찮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통통통. 아, 또 LED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쁘지 않은데 실물은 그렇게 고급져 보이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이거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서 한번 구입해 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원래 들어있던 스톤 브레이커가 이거예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옆에 이렇게 놓고 봐도 엄청 작죠. 무슨 손도끼보다 좀 크게 나와가지고 얘는 퀄리티는 좋지만 아웃. 이렇게 스톤브레이커를 든 각성한 토르의 버전으로 포징을 해봤습니다. 가까이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밝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밝고요. 저 빛 때문에 옆에 있는 이 파츠까지 빛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춰집니다. 네, 우리 멋진 햄식이 이런 포징으로 전시해 놓겠습니다. 사실 상체에 전혀 가동 부위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다이나믹한 포징을 짓고 싶은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장갑의 하부 쪽을 좀 개수해가지고 다리의 가동률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이대로 좀 전시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핫토이 토르 각성 버전 아주 멋집니다.